네, 이번 주 농사 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량 작물 관리 요령입니다. 완전 물때는 시기는 기상, 토성 등에 따라 다르나 충분한 염유물 위해서는 출수 후 30에서 40일경이 적기입니다. 물때는 시기가 빨라지면 벼알이 충실하게 여물지 못하고 불안전미가 증가하여 수량과 품질이 저하되며 물을 너무 늦게 떼면 수확 작업이 늦어져 깨진 쌀이 많이 발생하므로 적기에 물때기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벼의 수확 시기는 품종의 숙기 또는 출수기에 따라 다르나 조생종은 출수 후 45일에서 50일, 중생종은 50에서 55일, 중만생종 및 만식 재배벼는 55에서 60일경이 수확 적기입니다. 다음은 밭작물 관리 요령입니다. 콩은 잎이 누렇게 되면 수확하는데 콩 꼬투리에 푸른빛이 없고 노란색이나 갈색으로 변하였을 때 수확하도록 하며 논에 심은 콩은 습해를 받기 쉬우므로 집중 강우와 강풍에 대비하여 배수로를 정비합니다. 콩 진딧물이 발생한 지역은 수확 18일 전까지 3회 이내로 적용약제를 뿌려 방제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채소 관리 요령입니다. 고추는 열매색이 진홍색이며 과실 표면에 주름이 생겼을 때가 매운맛인 캡사이신 성분이 가장 많은 수확 적기로 80% 이상 붉어진 고추는 즉시 수확해 나머지 고추의 숙기를 촉진시키고 수확 종료 후 병든 고추, 줄기 등 잔재물은 소각하여 제거합니다. 딸기의 아주 심기는 화합운하가 완료되거나 가뭄기에 접어든 시점을 기준으로 9월 중순 이후 심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은 과수 관리 요령입니다. 고온다습한 환경이 지속되면서 일부 시군에서 사과 탄저병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탄저병에 약한 홍로, 홍옥 등 중생종 품종은 병 발생에 특히 주의하여 주시고 탄저병이 발생하면 병든 과실은 따내어 땅에 묻거나 소각하여 2차 전염을 차단하도록 합니다. 끝으로 가축 사양 관리입니다.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소의 식욕이 왕성해지는 시기이므로 적절한 사양 관리로 번식 관리 및 비육에 힘써야 하며 일교차가 커지면서 호흡기 질병과 설사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항상 청결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지금까지 주간 농사정보였습니다.